뒷머리 제비 줄인 요 꼬리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? 그리고 이제 쌍가마 이식 다 가능합니다. 어디든 이식이 가능해요. 사실 모발 이식은 여기 지금 손톱 위에도 하실 수 있고요. 혈류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가능하죠. 물론 생착률이라든가 밀도라든가 모발이 자란 패턴에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가능합니다. 사실 두 부분 모두 제가 이식을 강하게 권해드리는 부위는 아닙니다. 첫 번째로 제비추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모발을 비절개 방식으로 채취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. 뒷머리 가장 아랫부분은 숨길만한 머리카락들이 좀 적은 부분이고 또 스타일링에 따라서는 짧게 깎을 일도 많은 부분이시죠.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채취하게 되면 비절개 채취 흉터가 굉장히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채취 부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 쌍가마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밀도가 많이 떨어져서 문제라기보다는 모발의 각도라든지 또는 모발의 굵기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. 게다가 헤어라인과는 달리 고밀도 이식을 하는데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. 그렇다 보니 탈모가 진행이 좀 되어서 기존 모의 밀도가 떨어진 상태라면 모발 이식이 괜찮은 옵션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두피 문신 같은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뒷머리 제비추리, 쌍가마에도 이식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이식은 가능하죠. 근데 고밀도로 내는 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밀도를 조절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데 그 두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새까만 밀도는 불가능할 수 있죠. 이식은 가능합니다. 이식은 가능하고 높은 밀도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.